자, 오늘은 봄 기운 가득한 쪽파김치 만들어 볼게요. 고춧가루 1컵, 설탕 하나, 멸치 액젓 반컵, 고춧가루를 좀 불려주세요. 30분 정도. 단맛 추가. 사과즙 1톨 넣었습니다. 파는 먹기 좋게 좀 반은 잘랐습니다. 그래서 양념하기도 편하고 나중에 통에 넣기도 편해요. 그리고 삶은 감자 2개를 넣었습니다. 그리고 저는 간마늘과 생강은 제일 마지막에 넣었어요. 발효가 빨리 될 것을 좀 걱정해서 마지막에 넣었습니다. 자, 파는 정말 몸에 좋은데요. 특히 봄에 드시면은 피곤함도 예방할 수 있고 감기 예방에도 좋고 면역력 강화에 최고입니다. 자, 우리 모두 쪽파김치 만들어서 한번 드셔보세요. 정말 맛있어요. 특히 쪽파김치는 자장면이랑 먹어야 맛있죠? 그래서 저도 한번 같이 먹어봤습니다. 정말 꿀조합이었어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하오더.